이번 시험은 페이지 147페이지. 자, 제2절 콘크리트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이 철근 콘크리트 분야가 가장 많이 나오죠. 보통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제2절 콘크리트 파트가 문제가 보통 두 문제 정도 배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콘크리트. 그래서 이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이 재료가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죠. 크게 자 시멘트가 있고요. 이 시멘트가 이 골재를 결합하는 결합재입니다. 결합재인 이 시멘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멘트가 이 화학작용에 의해서 응결 경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 그리고 자, 이 골재가 필요하죠. 골재. 골재는 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장골재 개념. 장골재는 모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굵은 골재. 자, 바로 자갈 개념이 됩니다. 자갈. 그래서 이런 골재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혼화 재료가 있습니다. 혼화 재료는 뭐 두 가지 측면이 있게 됩니다. 혼화 재. 제자, I자 제자, 이거는 함으로 재료 제자입니다. 재료의 개념으로 투입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화제, 의자. 자, 이것은 약품제자입니다. 약품으로 투입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보통 혼화재료는 콘크리트의 성질 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넣어주는 겁니다. 콘크리트 시공연도라든지 성질 개선 목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혼화재료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일자는 거기 1번에 보신 시멘트가 먼저 나오고 있죠. 이 시멘트. 이 시멘트는 자기 혼자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하고 같이 두 가지 이제 접촉해서 이 수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하고의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응결 경화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응결 경화. 응결이라는 것은 유동성 있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형체를 갖추기 위해서 초기에 엉키는 작용을 응결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응결은 보통 1시간에서 10시간 이내에 보통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응결이고요. 그 다음에 경화는 그 이후, 응결 이후 시간으로서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것이 경화입니다. 굳어지면서 이 강도가 발생되는 것을 응결이라고 칭합니다. 응결, 아니 경화. 그래서 응결은 초기 작용이고, 그래서 보통 강도가 생기는 건 경화 작용이다. 이때 수화 작용에 동반되는 열을 여기에 동반되는 열을 우리가 수화열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수화열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보통 반응이 빠르면 거기에 자, 이 경화가 빠르게 되면 동반되는 열도 많아집니다. 수화열 발생도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경화가 빠르고 느리고는 보통 시멘트의 성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뭐 규산 삼석회라든지 알루미늄산 삼석회 이런 양을 많이 넣게 되면 경화가 빨라지고 그 양을 줄이면 반응이 느리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멘트의 분말도가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보통 시멘트라는 것은 가루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멘트의 입자 크기를 보통 분말도로 나타내는데 자 분말도가 좋다는 개념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입자가 미세하고 곱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멘트가 분말도가
좋았을 경우는 경화가 빠릅니다. 특징이 경화가 빠르고요. 경화가 빠릅니다. 경화가 빠르면 거기에 동반되는 열이 수화열 발생이 많아지는 거예요. 수화열 발생도 많아지고요. 그러면 수화열이 많이 발생되면 그때 보통 비빌 때 수화장에 필요한 물 위에 추가적으로 비빔이나 콘크리트 시공 연도가 좋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많이 넣어요. 그 잉여수분이 증발되면서 건조수축이 발생을 합니다. 건조수축이 발생이 돼요. 분말도가 좋게 되면 건조수축이 많아져요. 그러면 건조수축이 생기면 우리 입술을 연상하시면 돼요. 겨울에 입술이 트는 이유가 건조하면서 수축한 거예요. 겨울에 난방을 하니까 습도가 낮아지죠. 이렇게 입술에서 증발되면서 건조하니까 수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열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균열이 가는 분들이 주특기가 입술에 침을 묻히는 분들이 균열이 잘 갑니다. 그래서 입술에 침 묻히면 안 됩니다. 바르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째진다고 보시면 돼요. 건조수축하니까. 이거로 균열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겁니다. 분말도가 좋아지면. 그러면 분말도가 경화가 빠르니까 그럼 우리가 경화란 것은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작용인데 결과적으로 경화가 발생하면 조기 강도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강도는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조기 강도는 빨리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말도가 좋게 되면.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 두시면서 보는데 그러면 실제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 여기 147페이지 보시면 포틀랜드 시멘트가 나옵니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멘트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고 그런데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하고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가 거기 나오고 있죠.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하고 중용률의 차이점을 간략히 비교 좀 해 두시고요. 중용률하고 그러면 보통 조강하고 중용률의 차이점은 얘는 조강은 일반적으로 경화가 빠른 게요. 얘는 반응을 경화가 빠릅니다. 그 반면에 자, 이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는 경화가 느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삼석회 양을 최대한 줄여서 경화를 느리게 우리가 한 것이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화 빠른 것이 수화열 발생이 많아요. 수화열 발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도 빨리 그러면 이제 열이 많이 나죠. 그래서 열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서서히 그러셔가지고 땀이 안 나죠. 그래서 수화열이 많고 얘는 수화열 발생이 줄게 됩니다. 이것은 수화열이 적게 발생이 됩니다. 수화열이 적게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조수축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가 큰 거예요. 건조수축 개념은 원래 건조수축이라는 것은 잉여수분의 증발로 생기는 게 건조수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건조수축 개념이 줄게 됩니다. 이거로 건조수축하고 균열은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균열 발생이 얘가 많아지고 이거는 균열 발생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조기 강도는 얘가 우수합니다. 조기 강도. 얘는 조기 강도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고수도 치면서 초반급발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얘가 조강이 초반급발이고, 근데 초반급발이 좀 이제 나중에는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장기 강도가 우수합니다. 장기 강도가 좋은 것이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얘는 장기 강도는 떨어지고 얘는 조기는 강도가 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긴급한 공사라든지 빨리 강도가 나와야 되는 긴급한 공사나 아니면 겨울철
이 겨울철 추울 때 한중 콘크리트 질 때, 그래서 동기공사, 겨울철 공사니는 동기공사라든지 이런 데 적합도가 있고, 그 부분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는 이런 땡 같은 데나 아니면 터널 같은 데, 그래서 이런 매스 콘크리트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칠때 보통 적합도가 있는 것이, 매스 콘크리트라는 것은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매스 콘크리트라고 칭합니다. 이럴 때 적합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를 찾는 유형 형태를 나오고, 시멘트의 분말도 개념이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페이지 148페이지 보시면, 자, 참고사항에 시멘트의 저장 부분이 나옵니다. 시멘트의 저장 부분. 이 부분은 자, 표준 시방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표준 시방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시멘트는 알아두실 것이, 시멘트는 자, 이 물하고 이 석기하고의 반응에서 이제 응결 경화가 돼서 굳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멘트는 항상 석기하고는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는 무조건 차단돼야 돼요. 그래서 시멘트 저장 창고에 한기 통풍을 한다는 말은 무조건 틀립니다. 이론상으로도. 지금 현재 뭐 시방서상 그런 규정은 현재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것이, 시멘트 저장 창고 한기 통풍을 통해서 만약에 이렇게 이 실내에서 거기는 시멘트 창고의 습도 조절을 요한다, 이런 문장은 무조건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걸 유념하시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저 측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포대 시멘트 저장을 할 때, 지표면에 직접 나면 이제 지면에 이렇게 해서 습기를 방지하게 해서 일정 높이의 창고에 마루 바닥을 설치해서 그이 보관을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바닥에 직접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 규정을 해놨죠. 지면에서 얼마만큼 띄워서 해야 되나, 그 기준 설정 간략히 알아두시고 0.3m 이상 해야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포대 시멘트가 보통 한 포대가 40kg죠. 이 포대를 쌓아 놓을 때 너무 많이 쌓아 놓게 되면 눌리게 돼서 자, 이 시멘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쌓을 때 포대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도 정확히 한번 기억하세요. 시방서상. 그래서 보통 단기 저장일 때, 장기간 저장하지 않은 단기 저장일 때는 보통 13포대 이하로 우리가 쌓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달라진다. 장기간 저장일 때는 일부 포대 이상 우리가 쌓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봤을 때 이겁니다. 이 시방서 쓰는 분들이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 이상을 같이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원래 정확히 하면 보통 장기 저장일 때 7포대로 봐주거든요. 그러면 7포대 초과 이렇게 쓰는 것이 적합한데, 이 분야는 법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쓰다 보니까 뭐 이상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기 저장은 보통 계산할 때 쌓을 때 7포대로 계산하거든요. 단기 저장은 최대 13포대로 보통 계산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방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7포대 이상이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저장 중에 약간 굳은 시멘트가 있으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보시면 굳은 시멘트 또 망치로 이렇게 부숴가지고 쓰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 쓰면 안 됩니다. 굳으면 이미 응결 경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게, 그걸 응결, 이미 굳은 시멘트를 사용하면 콘크리트 강도 저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품질 이상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품질 확인하고 사용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에 시멘트가 온도가 높으면 안 됩니다. 보통 온도가 높으면 좋은 거 없습니다. 자, 응결 경화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은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수화 반응에서 열도 많이 생기죠. 그럼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 콘크리트 내부 온도하고 외기 온도 차가 너무 커버리면 콘크리트 균열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최대한 낮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50도씨 이하에 우리가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봐두시고. 그래서 시방서 규정은 그래서 1, 2번은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3, 4, 5, 6 요 내용을 조금 정확히 읽어두시면 된다. 뭐 지금까지 종합문제에 대해서 재료의 저장이나 이런 부분을 다룰 때 뭐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 철근 종합적인 측면으로 다룰 때 지문을 딱 쓰고 별도로 우리가 아직은 낸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 시방서 규정은 3, 4, 5, 6에 집중해서 학습을 해두도록 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기 물. 자 물은 콘크리트는 인간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먹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 보면 청정한 수돗물이나 우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물은 부적합하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적합합니다. 근데 바닷물 해수는 사용 불가입니다. 일단은 철근이 들어간다. 철선이든 철근이 들어가는 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은. 그래서 만약에 그 묵은 콘크리트는 해수 사용이 가능한데 여기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안에 넣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철선도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럼 보통 이런 철을 갖다가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죠. 염분은. 그래서 해수는 사용 불가가 기본 원칙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골재적인 측면이 나온다. 콘크리트 사용하는 이제 모래와 자갈이 골재인데 골재는 장골재 모래가 있고 굵은 골재인 자갈 개념이 있겠죠. 맞죠? 굵은 골재는 조골재라고도 하고요. 골재의 종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천연골재, 인공골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강모래, 강자갈, 천연골재요. 쇠석. 쇠석이라는 것은 이 쇠석은 암석을 파쇄해서 만드는 깬자갈이죠. 깬자갈을 쇠석이라고 칭합니다. 쇠석, 깬자갈입니다. 그러면 보통 깬자갈은 강자갈에 비해서는 뭐 시공연도 이런 건 떨어질 수가 거치니까. 그래서 이 쇠석 깬자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플라이애시. 플라이애시는 이것을 플라이애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뗍니다. 석탄 가지고 우리가 하력발전소에서 그때 일반 남는 찌꺼기가 아니라 날아가는 재를 포집해서 만들어온 게 플라이 애쉬입니다. 원래 애쉬가 재죠. 날아가는 재를 포집해서 만드는 그러므로서 이거죠. 공해도 적어질 뿐더러 일반적으로 이 재료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화 재료 이런 개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 골재의 크기는 그래서 장골재 모래하고 굵은 골재 자갈을 5mm의 통과 여부죠. 통과하면 가는 거고 남으면 우리가 굵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5mm를 기준으로 해서 체가름 실험을 통해서 모래와 자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는 특히 주의할 것이 바닷모래 회사의 경우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돼. 회사. 회사는 담수로 세척을 해서 염분 제거를 꼭 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염분을 갖다가 제거해서 사용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해로 인해서 철근에 부식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위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염분을 제거해서 사용을 해 주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골재선정 시 주의사항 개념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표면은 거칠고 구형에, 자, 표면 거친 것은 부착력 때문이죠. 주의사항 중에서 1번에 표면 거칠게 하는 것은, 표면 거칠게 하는 것은 이 부착력 개념상이죠. 이 부착력 개념상 이렇게 하고, 구형, 공같이 둥글게 하라는 것은 바로 시공 연도 때문에. 그럼 사실 이거죠. 강자갈이면서 둥근 자갈 형태면서 표면은 약간 거친 형태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측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경건하고 청정해야 돼요. 경건 청정해야 된다는 것은 이겁니다. 자, 이물질, 유해물질이 많은 골재를 사용하면 이 블리딩, 수분, 블리딩, 뭐 재료 분리 이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뭐 먹을 때 꼭 깨끗한 거 드시오. 씻어서. 뭐, 그린이 아닌 이상 거의 깨끗한 거 많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속 입도 분포로 실증률이 커야 돼요. 자, 연속 분포 입도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죠. 골재의 대소립이 적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크고 작은 것이 골고루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것을 연속 입도 분포라고 칭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됩니다. 골재의 대소립이, 대소립이 적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골재의 대소립이 적당한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증률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골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실증률이죠. 공극률을 뺀 것이 실적이네. 자, 실제 차지하는 용적 비율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실증률이 커지면 밀실한 콘크리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증률이 큰 골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콘크리트 강도 증가를 가져와요. 콘크리트 강도 증가를 가져오고 강도가 커집니다. 밀실해지니까. 그리고 실증률이 큰 골재를 사용하게 되면 균열이 저감돼요. 균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골고루 있는 걸 써야지 시공 연도도 좋습니다. 시공의 용이성적인 측면도 좋아져요. 그래서 이 골고루 있는 거, 대소립이 적당하면서 이런 형태의 골재를 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도라는 것은 그 용어 해놨습니다. 입도는 골재의 대소립이 혼합되어 있는 정도를 입도라고 해. 연속 입도 분포, 입도라는 것은 개념 용어고 해설 해놨으니까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박스의 참고사항에 보시면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굵은 골재는 자갈이에요. 자갈의 최대치수는 틀려요. 콘크리트의 종류라든지 뭐 철근이 있느냐 없느냐, 단면이 크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일반에서 최대 골재의 지수는 25mm로 잡고 있습니다. 왜 25mm로 잡느냐, 큰 거 넣으면 안 좋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근과 철근 사이에 일정한 간격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골재가 너무 큰 걸 쓰면 제로 분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좀 모르는데 이제 총 같은 데 공사할 때 보면 콘크리트 칠 때 이마탄 돌을 갖다 때려놓고 막 치는데 이거 안 좋습니다. 콘크리트는 적당한 크기에 자갈하고 모래하고 시멘트가 배합이 돼서 밀실하게 타설돼야지 강도가 커지는 것입니다. 뭐 큰 돌 때려넣었다 해서 강도가 세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차라리 굵은 돌을 하나 넣게 되면 그 주변에 뭔가 일반 돌하고 콘크리트 이 수축 팽창이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균열 가요. 좋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것을 써줘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다시피 골재의 대소립이 적당해야 돼요. 그래야지 밀실하게 섞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일 때는 25mm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단면이 큰 경우하고 묵은 콘크리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면이 크거나
묵은 콩, 그때 묵은은 철근을 배근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단면이 크게 되면 철근을, 굵은 철근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근 간격이 늘어나요. 그렇게, 그럴 경우는 우리가 40mm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기 보시면 고강도 콘크리트일 때는 20mm가 돼요. 고강도일수록 그렇게 작용합니다. 사실, 이큰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강도가 큰 콘크리트란 것은 단위 면적당 밀실해져야지 강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 밀실하지기에서는 골고루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큰게 들어가 있으면 또 밀실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예를 들어 보시면 돼. 큰돌 가지고 이렇게 다졌어요. 그럼 돌과 돌 사이 공격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상태가 되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급부지, 자, 양측면 사이, 자, 우리 해놨죠? 사이 최소 거리 5분의 1 이하. 그리고 슬래브 두께 3분의 1이고, 슬래브 두께 3분의 1. 그리고 개별 철근이나 다발 철근, 긴장되던 덕도 사이 최소 순간격의 4분의 3 이상 대해줘야 그 값, 이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가 초과해라. 자, 그러면 거기에서 다발 철근이란 거 간단히 용어를 해주면 다발 철근. 자, 이 다발 철근이란 것은 두개 이상의 철근을 묶어서 사용하는 것을 다발 철근이라고 합니다. 두개 이상의 철근을 묶어서 사용하는 것을 다발 철근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하고 우리가 보세요. 그래서 다음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칭 치수, 최대 치수는 봐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50페이지 보시면, 자, 콘크리트 골재의 저장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장. 자, 이 콘크리트 골재의 저장 부분에서 보시면, 자, 요거, 요것도, 저장 부분은 요 표준 시방서 내용입니다. 이것도 표준 시방서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 표준 시방서 내용인데 얘는 답을 유도시켰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올 수 있는 게딱 하나인데 그 가지고 이제 답을 유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실 때 이거는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3번밖에 없거든요. 3번. 3번밖에 없는데 3번에서 이미 답을 유도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골재의 저장 설비에는 이 적당한 배수 시설을 해주고 적절히 표면 수가 균일하게 골재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돼요. 보통 골재는요 이 상태가 사실 돼야 되거든. 콘크리트 비빌 때 넣을 때 특히 경량 골재 이런 것은 골재는 보통 미리 이제 물축임을 해서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가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저장적인 측면이고, 그다음에 골재를 갖다 콘크리트 비빔할 때 넣을 때 상태가 요거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어 주시는가 하면 안에는 물이 차 있는 상태고, 골재를 미리 안에는 물이 차 있는 상태고, 안에는 포수가 돼 있다는 물이 차 있다는 겁니다. 바깥에만 건조가 된, 표면만 건조가 된 형태의 골재가 돼주면 된다는 겁니다. 표면 여기만 건조한 상태가 되면 돼요. 이런 상태의 골재가 돼줘야지만, 아니면 만약에 건조한 골재를 갖다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을 갖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럼 시공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경량골재의 상태, 미리 물축임해서 이 상태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정리하실 것이 겁니다. 자, 이런 경량골재를 사용하게 되면, 경량골재가 무엇이 경량골재는가 하면 이것이 경량골재입니다. 화산자갈이나 석탄재갈. 석탄을 떼고 나면 이제 구멍 뻥뻥뻥 나는 것이 이제 나오죠. 그거하고,
그거 이제 그 골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산장에 구멍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량골재입니다. 그러면 경량골재를 사용하게 되면 경량콘크리트 되겠죠. 사용을 해서 경량골재를 사용한 게 경량골재 콘크리트가 되면 일단은 이게 빨라져. 콘크리트의 중성화. 콘크리트의 이 중성화가 빨라집니다. 촉진돼요. 경량골재 사용하면 빨라져 버려요. 이거 빨라지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량골재를 사용한 경량들은 피복 두께를 1cm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피복 두께, 보통 콘크리트 비해서 피복 두께 1cm를 추가로 더해줘야 돼요. 추가로 더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되면 이 부착력이 떨어져요. 부착력 저하 개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착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철근에 이응길이나 이 철근의 정착길이 정착길이에 이것을 더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응길이를 정착길 더 두어야 됩니다. 부착력이 떨어지니까 이응길이를 갖다가 더 두어야 됩니다. 더 많이 두게 됩니다. 측면상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착력 개념이 떨어져요. 그래서 경량골재를 사용했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네 번째 혼화재료가 나옵니다. 자, 혼화재료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성질 개선을 위해서 넣어주는 것이 혼화재료라고 했죠. 혼화재료가 되는데 혼화재료는 바로 이 두 가지 개념이다. 혼화재료는 보통 입자가 작은 제품으로 거의 대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혼화재료를 사용하면 시공연도는 거의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혼화재가 있다 했죠. 재료제자. 자, 이 재료로 투입하는 것이 있다. 그럼 재료로 투입하는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이런 하산재를 투입할 수도 있고, 하산재나 아니면 규조토라든지 흙입니다. 그리고 플라이애쉬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혼화재.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약간 다량 넣어도 돼요. 혼화재료는 다량 첨가해도 됩니다. 그런데 혼화재. 자, 이 약품제자, 약품 개념으로 투입하는 거, 이 약품제자, 이거는 소량만 투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뒤에 무슨 용어가 붙는가 하면 이 제자가 다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A제, 공기연행제라고 칭합니다. 공기연행제. 자, 이거는 보통 콘크리트 비빔시 이것을 첨가하게 되면 미세한 기포를 형성시켜서 기포가 볼 베어링 작용을 해줌으로써 물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시공연도, 시공 용이성을 좋게 해주는 약품입니다. A제, 기포를 발생하게 하는 약품이에요. 그리고 유동화제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면 간단하다. 뒤에 제자가 다 의자, 약품 제자가 쓰이고 있다는 게 이게 나와요.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근데 이거 제발 다른 거예요. 다른 제품입니다. 이게 하나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재료하고 이 재료는 완전 틀린 겁니다.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동화제는 콘크리트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약품이에요. 그럼 보통 유동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이 베이스가 되는 베이스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거는 유동화제를 첨가하기 전에 콘크리트가 베이스 콘크리트입니다. 그럼 베이스 콘크리트에는 물을 적게 최대한 사용해서 뭐 슬럼프도 15cm 이하로 보통 처리해 주거든요. 그 상태에서 유동화제를 넣어주면 시멘트의 접착력을 잠 일정 시간 동안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약품이 날아가면 원상태로 회복해서 접착력이 나오는 거예요. 응결경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접착력이 없으면 타설 시 잘 들어갈 겁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동화제. 그리고 항상 기억하실 거예요. 뒤에 여기 붙는다는 것을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참고사항에 보시면 511페이지 보시면 두 개의 저장이 나옵니다. 뭐 오타친 건 아니고 옛날 초창기의 책을 쓰면 이거 오타쳤다고 다 수정해 하나로 통일해 둘라고 교정이 막 오고 그랬는데 이거 다른 내용인데 그래서 혼화제 그래서 위에 재료제자 I자 제자를 보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혼화제는 방습적인 쌀로나 창고 등의 품종을 구분해서 저장 입화 순서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거 하산제나 규조토 플라이시 제 같은 거 아주 미세한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종별로 구분해서 해야 돼. 같이 저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니까 따로따로 저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먹은 게 먼저 빼야 되죠. 그거 같이 순서대로 입화 순서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창고도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빼줘야 돼요. 그래서 시멘트 창고도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창고는 최강 이제 한길 위한 개구분은 도선 안 돼. 반출입을 해서 시멘트가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는 두지만 시멘트 창고는 다른 출입구는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장기간 전 혼화제는 사용하기 전 시험을 통해서 품질 확인 다 하라는 거죠. 모든 것은 품질 확인해서 사용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혼화제는 취급 시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왜? 아주 입자가 오니 제 종류들이잖아요. 허.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면 이게 날아가죠. 그래서 주의하시라는 거고 근데 이 혼화제는 약품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밑에 보시면 혼화제는 먼저 기타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동결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액상일 때는 동결되지 않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번에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 이상이 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여 시험을 통해 똑같이 규정해 주면 돼. 그래서 차이가 약간 있어요. 보관 개념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다르다는 거. 근데 시험을 만들기는 자 비산하지 않아야 될 거 저장시에는 이 혼화제고 얘는 약품이니까 이런 병에 넣어서 보관하다 보니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보관 방법에 약간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콘크리트의 큰 이 재료적인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시멘트하고 그다음에 물하고 골재인 모래 자갈 개념과 그리고 이 혼화 재료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콘크리트 배합을 하면서 세부적인 뭐 물시멘트비라든지 뭐 시공 연도나 뭐 강도나 뭐 시공 연도의 측정 시험 이런 부분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